경찰이나 이민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고 차를 한잔 줘야 될까요?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. 경찰이나 이민국 직원이 집에 찾아오더라도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.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는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.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.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. 본인이 한 말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도망가면 안 됩니다. 이해할 수 없거나 서명하고 싶지 않는 문서에는 서명하면 안 됩니다.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. 우리의 권리를 꼭 기억하세요.